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본권의 출발이죠.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권리다라고 하는데,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권과 관련된 건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죠. 물건의 이용가치예요. 그 다음에 처분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라고 해서,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완전한 권리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완전한 권리고요. 이용가치만 또는 교환가치만 제3자에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설정한다는 얘기는 권리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3자에게 설정해 줬다가 뺏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설정해 준다. 이런 경우에는 용익물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아니면 담보물권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을 설정을 하는데,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담보물권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이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사실은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그냥 담보물권의 종류에 같이 집어넣어서 막 설명드리는 거지, 이건 설정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질권이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기본적인 게 저당권이죠.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고 완전한 권리고, 이렇게 설정해 줬다가 뺏어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소유권에는 탄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력적이다. 그리고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항구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구성을 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소유권은 어디에만 성립한다고요? 물건 외에만 성립한다 라고 하는데, 이 물건은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물건은 토지 아니면 건물이겠죠. 원래 물건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법 제99조에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물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동산 얘기하는 거겠죠. 이 동산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토지와 건물 정도를 보시는데, 자, 우리 물건 얘기할 때 부동산을 먼저 얘기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당연히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지는 물건이고,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게 다 토지 소유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 다 토지란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건물이란 뜻이에요. 건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토지에 고정이 돼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춰 있으면, 완성이 됐든 안 됐든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냥 너무 잘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잘 그린 건 아니죠. 이게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인데, 얘네들은 원래 토지의 일부예요. 일부인데 예외적으로 얘는 원칙이 토지입니다.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이에요. 그냥 부합하는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기 아니면 명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분리 과실, 토지의 과실들이 있죠. 미분리 과실. 얘네들도 명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고요. 여기 대파, 쪽파와 같은 농작물들 있잖아요. 이 농작물. 이 농작물들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고, 지하에는 미채굴 광물이 있거든요. 이 미채굴 광물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건 4대 1. 그래서 이거 다 부동산이에요.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인데, 여기에 다른 말로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뭐다? 건물이다. 건물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완성이 됐든 완성이 되지 않았든 예? 지붕하고 기둥하고 그래요. 루프 컬러 월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만 갖추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면 건물이에요. 이 적법하든 불법적으로 생겼든 완성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건물로 보겠다. 그래서 4대 1 요것만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319페이지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법적 성질이 교환 가치와 이용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원래 소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소유권을 제한할 때는요. 우리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유 경쟁 또는 뭐 시장주의 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한 개인의 재산권인 소유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행사 자체를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제한할 수는 있으나 뭐 소유권의 공개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유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일부 행사를 제한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요 법률에 보니까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거 이 농지예요. 농지는 그치 농업인만이 농지를 가져야 되겠죠. 농업 경영을 위한 자들만 농지 소유할 수 있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 소유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공공복리죠. 농지는 농업활동, 농업영위, 농경이죠. 농경. 그래서 농업 경영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래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거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이미 없어졌어요. 아, 없어진 게 아니라 법은 있는데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건 바뀌었고요. 침해를 인용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토지가 수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절대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토지소유권의 범위예요.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일단은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직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범위는 뭐죠? 토지 경계까지죠. 일단의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합니다. 1에 1, 1에 2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하필의 토지인 거예요. 그럼 1의 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1의 2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라고 하면 갑의 토지 소유권에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수평적으로. 을의 토지 소유권에 보면 수평적으로 여기까지죠. 이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예요. 수평적인 범위는 지적 공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토지에 관해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적 공부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평적인 범위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건물,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토지의 일부입니다. 별도로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토지 일부다. 지하수, 온천수, 동굴 이거 다 토지입니다. 토지고요. 지표면에 있는 또는 지하에 있는 자연석 이거 다 토지예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21페이지에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 있죠. 상린관계는 서로상 도울린 그래서 이웃 토지 소유자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토지 사용 수익을 해라 서로 도와가면서 토지 사용 수익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토지 사용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 하지 마라 반대로 여기도 토지 사용하는 걸 방해하는 식으로 네 토지 사용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린관계에 관한 건데요. 이거 전부 다 이제 임의규정이고 상린관계에 관해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물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사문화돼서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요.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을 비교하고 있는데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권의 일부 권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뭡니까? 독립된 물권이죠. 독립된 물권으로서 용익 물권이에요. 지역권은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는데 상린관계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다 라고 해서 건물의 구분 소유 등에도 준용이 된다. 그러니까 구분 건물의 소유자들 있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인접 아파트 소유자가 그 사용 수익이 방해될 정도로 맨날 못질하고 또 아래층 사는 사람이 또
또 힘들도록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뭐 너무 구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상린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인지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지사용권, 인접토지사용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접토지사용권은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에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갑이 이쪽에 담장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자기 담장이에요. 담장을 좀 수리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쉽게 수리가 되지만 이쪽 부분 수리하려면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토지 좀 사용합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데 만약에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혹시 을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을이 이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였대요. 그럼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을의 허락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지사용권입니다. 그래서 담 등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승낙이 없으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요.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웃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이웃 토지 소유자가 그 손해를 생겼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다라고 해서 뭐 임미시용 금지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페이지 많이 할당할 필요 없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끼리 서로 이렇게 살면서 뭐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여기에 고성방가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막 여기다 대고 너무 크게 떠든대요. 너무 시끄럽게 해갖고 이쪽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방해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설치해갖고 모든 열기가 일로 가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금지가 된다. 이거 많이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방해 금지라고 하는 건 매연이나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마라. 이거 특별히 시험이 날 것도 없습니다. 그 판례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325조에 보면 수도 등의 시설권이에요. 수도 등의 시설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인접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기관시설이 지나갑니다. 여기 토지나 뭐 송수관, 여기 송수관이나 아니면 뭐 하수관도 마찬가지고요. 가스관 같은 게 전기선 이런 게 지나갈 때요. 이쪽 토지 소유자는 여기서 바로 물 끌어다가 이렇게 배관 설치할 수 있겠지만 요 토지 소유자는요. 인접 토지를 통행해야 되잖아. 여기도 또 여기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A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수도 등의 시설권인데 이때는 이 시설 하기는 하되 A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하고 A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혹시 이쪽에 다시 수도관이 생겼다. 그래서 A 토지 소유자가 야 요거 철거하고 빼가라. 그럼 철거하고 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비용으로. 이게 수도 등의 시설권. 그냥 들은 걸로 끝내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특별히 공부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라고 하는데 주위 토지 통행권 요거는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공로라고 할게요. 이 공로 공도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포유지가 하나 생겼다는 얘기예요. A하고 B토지가 이렇게 서로 인접해서 있는데 이 B토지는요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있지만 통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니면 통로가 없거나 그러면 인접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접토지를 통행을 하기는 하되 그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위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주위토지 통행할 때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범위는 현재 토지 사용 방법이 뭐냐. 현재 용법에 따라서 그 통행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래 사용에 대비해서 미리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사용 용법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나대지다 그러면 50cm 정도일 테고 건물이 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이 있다 그러면 한 3m 정도 통행할 수 있을 테고요. 상업용 시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죠? 한 6m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예요. 그래서 유상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유상이다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무상도 있습니다. 무상의 경우에는 일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포유지가 됐을 때
그 일부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포유지가 됐을 때, 일부 분할, 일부 양도로. 자, 이 경우에는요, 원래 이게 전부 다 A 소유 토지였는데 A가 B에게 양도했다, 그 일부 양도죠. 아니면 이게 전부 다한 필지 토지였는데 분할했대요. 분할해서 A하고 B에게 이렇게 분할이 됐다. 이 경우엔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는데 이 일부 양도, 일부 분할로 인해서 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 분할,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에요. 그 승계인 사이에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승계인 혹시 C가 A한테 이 땅을 샀대요. 그럼 C하고 B 사이에는 통행권의 범위가 다시 정해져야 돼요. 아니면 뭐 여기도 D에게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또는 C, D 사이에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유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인접에 통로가 생겼답니다. 인접한 통로가 생겼대요. 그럼 이 통로가 생겼으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자,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위 토지 통행권을 계속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가야 되는 부분이 이쪽인데 여기로 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차 타고 쭉 갔다가 유턴해서 와서 또 유턴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니까 인접 토지 좀 통행하자라고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의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요건에 어느 토지에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를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따라서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땐 통행권이 소멸해 버리는 거고요.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우회해서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때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주위 토지를 통행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보상, 즉 유상으로 합니다. 예, 유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나 유상이냐? 아니, 무상도 가능하다. 오른쪽 페이지로 잠깐 보시면요.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통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이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직접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 포유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들어가서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특별히 보실 건 없습니다. 이쪽은요. 네, 그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가 뒤에 나올 거예요. 330페이지 보면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인데 경계표 담의 시설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는 먼저 경계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 이렇게 생긴 땅이 있답니다. 여기는 A 소유고 여기는 B 소유라고 할때 경계표가 혹시 경계가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장 설치하려면 경계 측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경계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정할 때 측량 먼저 할 겁니다. 이때 측량에도 비용이 들 거고요. 경계표를 설치할 때이 경계표 비용도 들 텐데 측량은 면적에 비례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경계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면적이 넓다고 해서 경계표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좁다고 해서 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표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계표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경계표 설치가 됐다. 경계표가 누구 소유냐라고 문제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누구 소유인지 모르면 절반씩 부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하에 공유로 추정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경계표가 설치됐다.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토지 소유자가 필요하면 이거 통상의 높이보다 높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 같은 것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계에 관한 상인관계.
그래서 경계표 담의 시설권 금방 설명을 했고요.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되는 이유가 공동비용으로 설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지 목근의 재고권이다 라고 하는 건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계표 인근에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 경계를 좀 넘어서 침범했다.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나가 있다는 얘기는 뿌리도 이만큼 내려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뿌리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A 소유 토지고 B 소유 토지라고 할 때 B 소유 토지는 경계를 넘어온 이 부분에 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제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제거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두 번째 바로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거 요구를 한번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뿌리에 대해서는 바로 한 번에 그냥 직접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제거 요구 없이 바로 직접 제거할 수도 있다. 이제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에 있는 내용이죠.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인데 토지 심굴 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접지 토지 소유자는 그 인접지 토지에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토지를 깊게 파지 마라. 자, 이렇게 혹시 경계가 있고 여기 집을 지어놨는데 이쪽 토지 소유자가 이쪽에 토지를 너무 깊이 판대요. 이렇게 푹 파버리면요. 그럼 여기 있는 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기 있는 흙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흙들도 나오게 되면 이게 건물이 균열이 생겨요. 이게 부등침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생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휴식각, 뭐 안식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들 파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토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여기다가 방어공사를 합니다. 방어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파일을 박아요. 파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쪽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파일들 계속해서 많이 박죠. 이 파일은 밑에 있는 단단한 지방까지 박아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지방까지 박고 여기다가 흙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토리판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방어공사를 하게 되면 바짝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토지 심굴 금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인데 경계선 부근의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그러면 경계 부근에서 건축 행위를 해야 되겠다.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경계로부터 최소한 50cm 이상 뛰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50cm 이상을 뛰어라. 50cm 이상을 뛰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 점검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점검하러 다니려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점검하러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은 50cm 뛰었는데 이쪽에 너무 바짝 붙여서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토지 소유자가 이거 공사 목적물 철거하시오. 그리고 50cm 이상 띄워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완성이 됐거나 착수 후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토지 심굴 금지와 경계선 부분의 건축 제한이고요. 참연시설 설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자, 여기 이제 요 내용은 자, 토지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여기서 2m 이내에 여기다가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다.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인접 건물에서도 여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서로 간에 괜히 옆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지 말고 여기 참연시설, 커튼 같은 거, 블라인드 같은 거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민법에 잘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여시설도 설치 의무가 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지하시설 등의 제한인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기타 예, 용수, 하수, 우물 등을 처치가 아니고 저치입니다. 저치. 저치할 지하시설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경계를 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거 설치할 때요.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할 때는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띄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거 암기 글쎄요 굳이 뭐 암기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정화조 같은 거 이렇게 우물 같은 거 팔 때는 2m 그래서 정화조는 이름이 화조고 예, 성은 정씨인데 그냥 이화조로 하자. 그 다음에 지하실 팔 때는 반메타.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지하 제도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한번 그냥 예, 얘기해주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이죠. 소유권의 취득인데 우리 소유권 취득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행위에 의할 때는 그 원인이 거의 매매계약이 대부분이죠.
근데 매매 계약은 우리 뒤에 가면 계약법에서 별도로 공부하니까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 시효 제도 있죠? 취득 시효 제도하고 뒤에 가면 이제 첨부가 나올 거예요. 부합 혼합 가공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정도만 여기서 이제 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권리를 다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자, 시효 취득에 가능한 권리 이거 그냥 한꺼번에 적어 드릴 테니까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한꺼번에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소, 지, 지, 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입니다. 소, 지, 지, 분 해놓고 요렇게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 시효가 가능한 권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효 취득이 가능한 권리들이에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도 관계없고요. 얘네들은요, 시효 취득하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등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도 필요 없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되는 권리고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권리예요. 물론 전세권도 있고 다른 권리들도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게 이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점유와 함께 등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등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본분이에요. 제 본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본분 자체가 그 분묘의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또 등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333페이지 윗부분에 그냥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와 관련된 245조부터는 이게 이제 전부 다 판례 이론이에요. 이 판례 이론은 제가 또 표를 하나 그려드릴 텐데 그 표에 맞춰서 하시면 아마 별 무리 없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나오는 그 많이 나오는 판례 내용들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알아야 되는데 제가 표 그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쫓아가시면 큰 문제 없이 내용을 전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